안녕하세요. 오늘은 망상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여러분들은 망상장애가 어떤 질환인지 알고 계신가요? 일반 학생들은 망상장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짜고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. 인터뷰 영상 시청하고 오실게요. 망상장애가 뭔지 아시나요? 잘 모르겠는데. 안녕하세요. 혹시 망상장애가 뭔지 아시나요? 아니요. 혹시 망상장애가 뭔지 아시나요? 뭐든 기억을 하는 사람 아닌가요? 안녕하세요. 망상장애가 뭔지 아시나요? 아니요, 잘 모르겠는데. 왜요? 인터뷰 영상 잘 보셨나요? 앞에 영상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망상장애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. 망상장애에 관해 설명해 드리자면, 망상장애는 사실이 아닌 무언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정신질환을 말합니다. 다음으로는 망상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먼저 생물학적 원인이 있습니다. 생물학적 원인에는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심리사회 환경적 원인이 있습니다. 여기에는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엄격한 양육태도,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경험 등이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DSM-5에서의 망상장애 진단 기준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먼저 첫 번째, 1개월 이상 지속되는 한 가지 이상의 망상이 있어야 합니다. 두 번째, 조현병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. 세 번째, 망상은 있으나 기능의 손상이 현저하지 않고 행동이 기이하거나 이상하지 않아야 합니다. 네 번째, 조증이나 우울사파가 있는 경우 망상의 지속기간에 비하여 짧아야 합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, 약물이나 다른 정신질환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. 망상장애로 진단될 경우에는 위 사항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. 다음으로 망상장애의 종류는 재현 영상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분이 저만 계속 쳐다보고 있던 거? 저 완전 좋아하나 봐요. 앞에 재현 영상은 편의점 직원분이 자신이 보고 반했다고 생각하는 특정형 망상장애였습니다. 아, 어디서 많이 본 연예인인데요? 네, 엄청 많으세요. 어제 저한테 소개도 그랬어요. 이번 영상은 포스터 속 연예인들을 보며 자신과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과대형 망상장애였습니다. 여보세요? 니 지금 어딘데?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집에 안 들어오노? 어? 야근한다고? 그럼 영상통화 켜가지고 비춰와 봐봐. 못한다고? 니 지금 여자랑 있대. 여자랑 있어가지고 영상통화도 못하고 전화로만 지금 하는 거 아니가? 아니면 해보라니까? 어? 너 쫄릴 거 없으면 하면 되지. 어? 이번 영상은 야근하는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질투형 망상장애였습니다. 방금 지나간 아줌마 봤어요? 저 아줌마 저 엄청 싫어해가지고 막 엄청 때려보는 거 봤어요? 저번에 막 명절에 저 세무일러지 있는 거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막 저한테 세무치킨을 선물로 주더라니까요? 완전 무서운 사람, 완전 무서운 사람. 이번 영상은 옆집 아주머니가 자신을 싫어하고 일부러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피해형 망상장애였습니다. 얼굴이 뿌리고 계세요? 제 몸에서 자꾸 썩은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잘 씻는데도 자꾸 냄새가 나서 지금 이거 뿌리고 있어요. 마지막 영상은 자신의 몸에서 계속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는 신체형 망상장애였습니다. 이렇게 색정형, 과대형, 질투형, 피해형, 신체형 총 5가지의 망상장애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. 이상 오늘은 망상장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마지막으로 망상장애에 관련한 영화 한편 추천드리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
바닐라 스카이라는 영화로 주인공이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망상장애를 앓게 됩니다. 영화 속 주인공이 망상장애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. 망상장애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철학적인 영화이니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